오늘장 선발 종목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또 어제 지난 화요일이죠. 선거 전에 저희가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의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어떻게 출발했고 흐름 어떻게 이어갈지 파이널 샷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화요일에 저희가 시초가 공략주를 알려드렸습니다. 센라이브의 정재훈 대표가 세트랙 아이를 제시하면서 오늘 장 출발을 할 때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 매수가 시초가로 41,750원을 제시해 주었고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로 흘러갈 수 있을지 시장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세트랙 아이의 현재 시세 확인을 해볼까요? 자, 세트랙 아이는 오늘 일단은 3% 가까이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정치 관련 선거 결과에 따라서 원전이라든지 저 PBR 그리고 우주항공 쪽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조금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세트랙 아이도 현재 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4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또 흘러갈지 계속해서 흐름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희가 마지막에 또 시장에 관련된 오늘 또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장 선발 종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 또 5거래일 평균으로 해서 거래량이 충분한 종목 또 투자 유의나 경고 환기 종목에 지정되지 않은 양질의 종목을 제안해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집중하고 계신가요?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중에 삼성중공업 고르셨는데 네. 어떤 투자 포인트 있을까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센티가 굉장히 꺾여있는 상황인데요. 정치적인 이벤트가 끝나면서 관련돼서 그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분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개인의 그 센티가 악화되면서 수급 정치적인 시장 분위기가 다운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미국의 CPI 지수가 그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의 펀더멘털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돼서 삼성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사 완성 그 조선사 중에서는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컨센서스에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는 삼성중공업이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LNG 선박 산업이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또한 이로 인해서 삼성중공업의 그 수주 잔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의 저가 수주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해소가 된 가운데 이제는 고가 수주가 3년 전부터 나타나면서 올해는 이에 따른 장기적인 영업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난해 달성했던 영업이익 2천억 원을 올해 같은 경우는 4천억을 달성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이날 그 영업이익이 더블링 증가하는 상황은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꾸준하게 증가될 수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가 수주가 3년 전부터 이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부터는 다시 한번 노후 선박에 대한 빅사이클이 도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기대된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의 실적 성장과 이에 따른 주가 탄력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말씀해 주신 모멘텀들 살펴봤고 오늘 그래도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비해서 좀 선방하면서 1% 내외로 하락 중인데 그럼 가격 전략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현재가에서 부담 없이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우선적으로 10,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7,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잘 공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오늘장 선발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